안녕, 녀석아. 진행과 친구입니다. 오늘은 성경책을 읽어볼게요. 오늘은 이 차례예요. 금도 은도 없지만 금도, 은도, 주머니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는 태어나서 단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갔어요.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을 앞에 태어나서 단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는 거기에서 사람들의 돈을 구할 것이 있었어요. 요한에게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에게 줄 돈은 없었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주세요. 그가 베드로가 요한이 말했어요. 두 제자는 그 사람을 똑바로 쳐다보았어요. 그들에게는 그 사람의 주저 없지만 더 좋은 것이 있었어요.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은 그들이 돈을 줄 것을 기대하고 그들을 쳐다보았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당신에게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우리를 보시오. 베드로가 말했어요. 구걸하던 사람들은 그 돈을 주고를 기대하고 그들은 찾아보았어요. 근거 없는 내게 없지만 당신이 꼭 주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자 그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에게 줄 돈보다 더 귀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었나요? 예. 나의 차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가리 걸으시오.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그 손을 잡아 그 사람의 발목에 힘이 들어가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뜰로 갔어요. 이제 그는 걸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이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성경 보자셨습니다. 믿음의 탑배.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뜰로 갔어요. 이제 그 걸음도 수뿐만이야. 높이 뛰기도 하면 하나님이 찬양했어요.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를 봐왔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3번, 2번, 아, 2번.
오래전부터 성문의 앞에 걸어가던 봤었어요. 그리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그가 지금 여기서 걷고 뛰며 하나님께 감사드린 거예요. 사람들이 보다 크게 들렸어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을 고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을 들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고치신 분을 바로 예수님이란 것을 전했어요. 그 말이 드는 사람들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결심했어요. 다리를 절던 사람이 걷는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었어요. 맞아요. 활동도 해볼게요. 시작하기. 왜 안 눌러지죠? 안 눌러지네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